대기가 많이 안 길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우리 어디 가나요, 곰돌아? 자, 오늘은 인생 베이글 맛집 투어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끼리 베이글, 두 번째는 런던 베이글 도산점,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올까 합니다. 인생 베이글이라서 일반 우리가 먹던 베이글이랑 완전 다르다고 해서 평소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베이글 맛이 정말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곰돌이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곰돌이는 살짝 삐졌어요. 오늘 하루에 두 군데를 갔다 온다고 하니까 살짝 삐진 곰돌이입니다. 유후! 맛있는 베이글 먹으러 가요! 여기네. 벌써 차들이 기다리고 있네. 영등포 구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거기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줄였는데요? 저 정도 줄은 아무것도 아니요. 뭐 4시간 뭐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 잠깐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보자. 매장이 혼잡해서 입장은 6명까지만. 안에서 먹을 수 없나? 먹을 수 없나 본데? 무조건 여기 다 포장이야? 사왔습니다. 영등포 코끼리 베이글은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온 건 호두 크랜베리 베이글, 베이컨 베이글, 그리고 연어 샌드위치. 자, 11시 반 코끼리 베이글은 한 앞에 6명 정도 줄 서 있었던 것 같고,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지? 한 10분? 그죠? 10분 만에 코끼리 베이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우선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손 닦으세요. 이거 베이컨인가 보다. 자기야, 이거 봐. 이거는 베이컨 베이글. 맞네. 자, 한번 반씩 나눠 먹을게. 먹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일반 베이글 맛이 아닌데? 그지? 약간 떡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 그냥 밀가루 덕후는 무조건 좋아요 맛이다. 그죠? 맛있다요. 얘는 뭘까요? 토마토? 호두. 호두? 호두 베이글. 오, 맞네. 호두 베이글. 호두가 안에 들어가 있네. 호두 베이글입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 담백하네. 그지? 호두 크랜베리네. 여기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네. 와, 우리 동탄에도 이런 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아침에 요거 하나 딱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맛있다요. 자, 마지막으로 토마토. 오, 이 바삭한 소리 들리세요? 오, 금방 나와서. 와, 진짜 이 텍스처 쩐다요. 와우. 피자 먹는 것 같은데? 피자 먹는 것 같네. 토마토 베이글은 피자 맛이 나네. 와, 이건 금방 나온 거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 동탄에도 제발 하나 오픈 해주세요. 맛있다. 오. 자, 연어 샌드위치.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연어야? 베이컨인데? 연어 맞아? 연어 아니야. 한 입만 먹고 자기가 우리 연어 먹자. 그거 다 못 먹어. 다 이기 중에. 난 먹으면 어떻게 할래? 연어를 다 먹어. 싫어.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연어 샌드위치. 오, 친절하게도 반쪽으로 쪼개졌네. 오, 그냥 연어 샌드위치 같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이걸 왜 이렇게 강하게 안 땡기지? 엄청 비릴 것 같은데? 그니까. 아, 한 입만 먹어보자. 아, 괜히 연어 샌드위치. 야, 근데 베이글은 정말 맛있네. 뭐 어쩌라고? 하나도 안 비려, 자기야. 맛있다. 자기 먹어. 한 입만 먹어봐. 다. 연어 샌드위치 맛있네. 아, 근데 이 집은, 아, 진짜 베이글 맛이다. 다음은 런던 베이글 도산점 갈 겁니다. 거기에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먹어, 빵을? 어, 거기는 또 다른 빵이에요.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안 준 거야. 조금씩만 엄마 먹어보라고. 우리 배를 런던 베이글에 양보해야 돼. 유후, 신난다. 나는 베이글 하나 더 먹어야지. 이거 좀 꺼내줘. 너무 맛있다. 우리가 봐봐. 베이글은 3,500원 요정도 했는데 그 아까 그게 먹은 게 스모크 등심이네. 스모크 등심 9,800원. 근데 존맛탱이야. 존 맛없었는데. 스모크 등심은 내 스타일 아니고 연어 샌드위치가 7,900원. 그냥 밥 한 끼 값이네. 아,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비싸. 근데 베이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거 나는 이런 베이글을 혼자서 3개도 먹을 수 있겠다. 다이어트에 적이긴 하지만. 런던 베이글 도산점 출발!
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도착해서 대기를 걸었는데 앞에 187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만 하면은 3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포장 대기를 걸었는데 1시간 만에 주문해서 자 이렇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 샀습니다. 좀 많이 샀어요. 보이는 대로 좀 많이 샀는데 그중 제일 핫하다는 포테이토 베이글 방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아 이거 뒤집어졌어. 에이 위에 치즈 있는데 두두둥. 자 이게 그 유명한 그 포테이토 베이글입니다. 코스코 슬라이스 치즈인데? 아? 코스코 슬라이스 치즈인데? 코스코 슬라이스 치즈인지 먹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네,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서울의 치즈는 아니야. 우유 맛이 아니네. 아 먹어봐봐. 맞아? 아메리칸 치즈 전형적인 코스코 치즈잖아.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 안에 포테이토가 들어있네. 역시 부드럽네.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호빵 먹는 느낌? 근데 확실히 코끼리 베이글이 덜 느끼하다.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촉촉하고 그런데 이게 왜 맛있는 거야? 먹어봐. 그냥 감자, 찐감자 들어가 있는데? 약간 우유에 으깨가지고, 그치? 응? 메쉬 포테이토네. 근데 짭조름하지 않는 메쉬 포테이토. 그치? 근데 이게 왜 마시는 거야? 맛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유명하다. 또 그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는 있는데 내 타입은 아니야. 자 이거는 내 타입은 아닌 걸로. 자. 오, 아 할라피뇨. 냄새가 오 할라피뇨 베이글 냄새가 확 나네. 할라피뇨 베이글. 피자 맛. 이건 그냥 피자. 피자 맛. 근데 이건 또 왜 차가워? 왜냐면 이거는 나온 지 됐고 아까 그 포테이토 치즈는 금방 나왔거든. 베이글 맛이야? 이거 약간 들리는 거 아니니? 약간 올리브 맛 나네. 피자가 자극적이어가지고 맛을 못 느끼겠다.
아니 올리브 맛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나. 자, 얘는 제가 워낙에 호박을 좋아하잖아요. 단호박. 단호박 베이글이 있는 것 같아서 언능 집어왔습니다. 얘는 단호박이 안꼬로 단호박이 들어가 있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베이글 프랑스 거야? 모르죠. 미국 거야? 프랑스 거야? 영국 거야 이거. 이거는 런던이나. 원래 사람들이 베이글을 이렇게 안에다가 호빵처럼 만들어서 먹나? 뭐그 한국의 트렌드에 맞게 한 거지. 그 원래 사람들이 보면은 질색 팔색 할 것 같은데. 아 얘는 별론데. 자 이게 가장 그 유명한 뭐더라? 스프링 어니언 아닌데? 이거 부추 아니야? 이거 부추? 루꼴라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부추하고 치즈하고 아 파! 맞네 스프링 어니언. 스프링 어니언 베이글인데 오 이게 은근 이 파 맛하고 크림하고 베이글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랬던 것 같아. 자 근데 이걸 여기서 먹는다고 차 안에서?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동서양이 조합. 그냥 나는 이렇게 뭔가 안꼬가 들어있는 게 별로야. 나는 코끼리 베이글이 더 나은 것 같아. 우선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처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왔으면 여기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코끼리 베이글이 보면은 안꼬가 없으면서 정말 담백한 그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좀 더 담백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금방 나와서 그런지 훨씬 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지. 근데 여기는 약간 코끼리 베이글보다는 런던 베이글은 런던 뮤지엄 베이글은 좀 더 도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베이글의 막 구운 그런 느낌. 그지? 촉촉하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끼리 베이글이 훨씬 더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에 뭐 들어있는 거 좋아하지 않고 담백한 진짜 밀가루 덕후라면은 코끼리 베이글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너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화려해서 이 맛이 싫은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런던 뮤지엄 베이글은 제가 물론 대기하는데도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죠? 뭐 근데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베이글을 다 고른 다음에 코너에서는 빵에 발라먹는 크림을 고르는데 이 크림을 소개하는 그 직원은 너무 불친절해서 순간 빡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 베이글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코끼리 베이글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코끼리 베이글이 위너. 오늘은 차 속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네요. 영상을 먹고 평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영동 카우스. 카우스 먹고 갔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먹겠다고? 안 되겠지? 못 먹어.